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요새 지표는 좋죠. 그게 근데 이 지표가 좋은 걸 가지고 시장이 예. 오히려 떨어야 되는 이 아이러니. 그죠? 나빠야지 위나가 되니까 금리가 이제 내려질 테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얘기 먼저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어떻게 보고 있나 경제적으로 한번 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난주에 있었던 그 FMC를 한번 좀 복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참 애매하더라고요.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단 저는 소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예. 매파적 금리 인하 좀 말이 이상하죠. 조금 안 어울리는 거. 안 어울리죠. 네. 전 그런 용어도 처음 보고. 허키시한 네. 금리 인하. 어쨌거나 금리는 25bp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뭐 50bp까지 얘기했던 건 좀 과했고 심지어 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반대표를 던진 이유 중에 하나가 25bp 인하 말고 50bp 인하 하자고 그렇게도 나왔습니다만 뭐 인하에 반대하는 투표권 있는 그 위원도 두 명 있었죠. 그런 상황인데 우선 이걸 한번 보시죠. 지난주 방송에서 그 점도표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자 이게 이제 점도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금년에 나왔던 점도표의 특징은 그거죠. 2022년까지 나왔습니다. 2022년까지 나왔는데 자 2019년 이번 9월 FMC에서 점을 찍었는데요. 일단 우리는 중간값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걸 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간값은 지금 이 칸이에요. 1.75에서 2.0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거. 이게 중간값인데 이번에도 아직 두 번 정도 더 남았죠? 네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의 위원은 그래도 연내 한 번 더 금리 인하 하자 쪽이고 다섯 명은 동결, 다섯 명은 오히려 금리를 좀 인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데다가 내년도도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내리자 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덟 명이나 있습니다만 중간값으로 보자면은 현 레벨이에요. 이번에 내린 1.75에서 2.0. 즉 내년에 그냥 가자. 중간값만 놓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2021년에 가서는 중간값이 한 클릭 올라갑니다. 25bp 인상하자. 그리고 2022년에도 중간값은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 이 longer run 이 부분은 이제 이른바 중립금리라는 개념인데 결국 이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뭐 장기적인 금리 예측 2.5%를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점도표만 보자면은 연내 중간값으로 연내 더 이상은 없다. 내년에도 없다. 금리 인하는 후내년에 한 번 올리고 2022년에 한 번 더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연준의 이번 점도표 상에서의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으로서는 조금 그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결국 이번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그거 있죠. 지난 7월 FMC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를 내려줬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표현이 뭐였죠?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 이 부분이 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 미드 사이클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죠. 이게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경기 사이클 중간에 네. 조정했는데 저는 네.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클이 참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다. 제가 봐서는 그때도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 중에 하도 지금 시장도 흔들리고 네. 월가나 정치권에 특히 백악관에 압박이 심하고 해서 살짝 한번 해주는 거다 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이번 이 점도표를 보면은 결국 이 미드 사이클에서의 이 미드 사이클의 사이클은 금리 인상 사이클 중에 하나였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말이었죠.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새로운 추세의 시작은 아니다라는 그 말에 결국 다우가 300포인트나 빠졌다 했던 그런 어떤 브레이킹 뉴스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FMC는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팔로스루가 없는 거죠. 물론 주말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또 난기류가 흐르네 마네 이런 소식도 나와서 그런 것도 하지만 그래서 연준이 결국 이제 그거는 했죠. 대차 대조표 확대 자산 매입 조금 한번 다음 회의 때까지 1주 동안 한번 연구해 볼게. 최근에 특히 FOMC가 있던 주간에 월요일부터 해서 뉴욕 연준 욕 많이 먹었죠. 왜냐 단기 자금 시장에서 막 레포 금리가 10%도 올라가고 다들 막 절절매 가지고 단기 금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통제를 못 하느냐 다들 이렇게 현금이 부족해서 절절매느냐 대형은행들은 지금 초과 지준이 남아도 오는데 대부분의 또 중소형은행들은 현금 자금이 없어서 그렇게 단기 자금에서 그렇게 절절매고 초과 지준이 왜 그렇게 많으냐 하는 부분도 지금 사실 연준으로서도 연구 대상일 겁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규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 대형은행들이 좀 이렇게 운용을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뭐 외신에서 QE가 아니고 QE 라이트라는 표현을 뭐 군드라카가 많이 썼는데 왜 카슬 라이트처럼 네. 약간 QE 비스무리한 거 좀 약한 거 비스무리하다 비스무리한 이렇게 거. 표현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유동성을 갖다가 막 뿜어주는 예, 비유하자면 이렇게 수족관에 물이 막 이렇게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네. 빠지는 물을 갖다 이렇게 그냥 다시 보충해주는 정도의 QE 뭐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양해 차지 않죠. 차지 않는 그런 예. 연준의 스탠스였죠. 시장이 욕심이 많긴 한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이번에 대한 얘기로서는 일단 조금 뭔가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네. 순영 앵커 말씀하신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때까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 참 시장이 욕심이 과해 뭐 때로는 철없어 너무 보채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주간 전망대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제 패널로 나오셨던 그 IBK 연금의 박종현 네네. 부장하고 네. 그 발언에 굉장히 제가 좀 공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철없는 거냐 아니면은 시장은 이 경기 사이클 따라 지표 따라 시장 실물 경제 상황 따라 때로는 조정도 받고 좀 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래야 하는 것이 시장인데 시장이 그럴만하다 싶으면은 그러지 말라고 중앙은행들이 정책 당국들이 야 우리 QE 해줄게 또 금리 낮춰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막거나 네. 정상적인 어떤 가격 발견 기능 갖다가 오히려 정책 당국들의 그 과보호 내지는 미리 근데 그 발언, 그 어떤 관점도 상당히 신선해요. 사실 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람이 아기가 크는 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걸 너무 과보호해서 세상이 나쁜 게는 없다고. 세상이 나쁜 게는 없다고 우리가 세상에 네. 아는데 네. 세상에 나쁜 시장은 없다고 본다면 즉 애 배려놓는 건 부모예요. 그 관점도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고 저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과하게 보채는 거냐 아니면 시장을 갖다가 시장답게 굴러가는 것 갖다가 자꾸 과보하는 거냐 과보하면서 예. 과잉 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이나 어떤 투자 이론에 따라서 대응하다 보면은 번번이 오히려 낭패를 보고 그냥 뭐 이거는 미친 척하고 뭐든지 사면 된다 사면 네. 된다 들고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느냐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앞장서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앙은행들이 뭐 시장의 부모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옆집 아저씨 정도? 옆집의 할아버지 정도 될까요? 근데 자꾸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네, 네. 네. 네, 그런 이번에도 건가요?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세게 발언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다소 뭐 FMC 전에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그랬죠. 그때보다 네. 좀 약해진 것 같긴 뭐 한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트위터는 뭐 본 헤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비어있는 머리를 이랬는데 반응은 그냥 이게 다였어요. 두 줄. 또 제이 파월과 연준은 또 실패했고
배짱도 없고 노센스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리고 아주 테러블한 커뮤니케이터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재밌는 거는 오늘 올라온 이거 기사 한번 보시죠. 어. 자, 이분이 앨런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45년생입니다. 네. 나이들이 좀 되죠. 지금 이제 프린스턴대에 다시 돌아가 있는 것 같은데 제목 보세요. 나 트럼프 안 좋아. 그런데 이 대통령들의 이 Fed bashing, 요새 이 bashing이란 단어, 뭐 Japan bashing, 무슨 뭐 China bashing, 예? 이 대통령들의 이 연준 때리기 이거 전혀 새로운 거 아니야. 이거 과거에 늘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이분 보니까 94년부터 96년까지 클린턴 대통령 때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클린턴 쪽에 우호적인 그거겠죠. 그래서 클린턴 이전만 하더라도 보면은 대통령들 가운데 연준 쥐 박는 사람들 많았다. 그런 얘기고 월스트저널의 기사도 이런 얘기입니다. 빌 클린턴 이전까지는 이 브라우 비팅, 이 이마 때리기, 막방 때리기 말이죠. 그게 norm, 뉴노멀 할 때 norm, 네, 그게 그냥 일상이었고 그냥 뭐 늘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파월은 어쨌거나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 트럼프의 그런 그 뭐랄까요 모욕을 갖다가 with dignity, 아주 품위 있게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 이번에 좀 느낀 게 뭐냐면 파월 의장에 대한 시각들이 좀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시장을 흔들게 하는 발언들을 느닷없이 해가지고 예.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좋아졌다라고 예.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이번에 그러니까 음흉스럽게 얘기하는 방법을 알았다. 뭐 이런 연준 의장으로서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긍정적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주 예. 뭐 고참 패드 워처들이 다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아, 파월 갈수록 는다. 예. 말이 이제 예, 이제 기자들의 뭔지 질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시장과의 소통이 있어가지고 월스트저널 이렇게 기사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파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기술에 통달했다. 무슨 뜻이죠? 예를 이거 제일 잘하는 그 예, 분이 이거, 있었잖아요. 예. 이거 뭐 그린스펀이 잘했었죠. 그쵸, 그쵸, 예. 예. 아니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서 아. 뭔 말이죠? 하면 아, 내가 오늘 말 잘했네. 못 알아들으면 내가 성공적으로 네. 얘기했네. 아, 네. 원래 그런, 연준이 그래야 예, 된다고 얘기를 이런 많이 하는 입장에 연준이 언제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 때 충분히는 언제고 생각은 언제 할지 아무도 모르네요. 그러죠. 자, 그런데 점도표도 보고 뭐 했는데 다음 행보는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지냐 굉장히 이렇게 연준 위원들 간에 아래 위로 막 갈리죠. 그렇죠. 예. 동결뿐만 아니라 인상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있고, 어느 쪽으로 기울었냐 했더니만 답하는 거 보세요. 이건 동문서답도 아니고 뭐죠? 우리는 하나의 결정을 내린 것이며 그것은 연방기금을 25억 내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길까? 예. 이걸 작년 10월 달에 10월 3일 날 그 어디선가 그 뉴욕 이코노믹 뭐 연설인가 거기서 연방기금리가 중립금리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소리. 예? 그러니까 10월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얼마나 빠졌습니까? 네. 거기다 12월 FMC 때는 금리도 기어이 올린 데다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이거 오토파일럿이다. 앞으로 그냥 자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시장 또 부러지고 이런 식의 어떤 직설적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파월은 체득한 것 같고요. 이것도 재밌죠. 월스트저널에서 하는 얘기가 기자회견에서 무역 트레이드 내지는 트레이드 워 이 관련해서 20번이나 언급을 했다. 이건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단 말이죠. 그러네요. 즉 우리 예.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된다. 경기 둔화 차단한 무역전쟁 해결하라. 여기 뭐 말풍선을 좀 달까 하다가 너무 짓궂고 장난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넘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만 소리 했죠. 너는 본헤드야. 너는 골프도 못해. 너는 감각도 없어. 배짱도 없어. 어? 이런 반면에 이 표정은 뭘까요? 니나 잘해야 알까요? 너 때문에 지금 다들 이렇게 힘들어해.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무역 분쟁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좀 보이는 것 같았는데요. 주말 사이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중국에서 대표단이 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뭐 농가를 돌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게 다 취소되고 그냥 돌아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의 차관급
실무 협상이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뉴스의 흐름 이런 거죠. CNBC 기사 보시면은 네. 결국 이 중국 협상단이 캔슬했다. 미국 농장을 갖다 방문하는 거. 그리고 여행 일정도 축소해서 일찍 귀가했다. 일찍 귀가한 간다 이거죠. 몬태나주하고 네브라스카주 다 이거 뭐 네, 몬태나 같으면은 북서부 쪽, 네브라스카가 이제 중부 쪽에 있는 그 팜벨트 쪽에 그거죠. 굿윌이라는 표현 자주 보입니다. 선의를 선의. 서로 선의를 네. 주고받거니 하다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 뭐 로이터도 이런 식으로 보도하죠. 이 보도 이후에 뉴욕 증시가 빠졌다는 얘기죠. 실제 보십시오. 이 보도 나오고 나서 S&P 500뿍 떨어집니다. 이건 달러 위안이에요. 네네. 올라오면서 위안 약세로 갑니다. 이 부분 또 유가예요. 유가도 떨어집니다. 그다음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도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아, 굉장히 민감하게 결국 보였네.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네.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네. 아직까지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 차트 네.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 랠리의 이 추세선을 갖다가 지난 8월 달에 깨고 내려왔다가 이걸 갖다 아직 이 저항을 확실하게 못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를 그것도 쿼드러플 옵션 쿼드러플 위칭되다 보니까 거래량은 평소 대비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죠. 거래량 막대기 툭툭 서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수선물 흐름은 나쁘지 않죠. 지수선물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뉴욕 증시도 이제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를 갖고 지난 주말에는 1차적으로 어뜨거 했다가 그래도 뭐 지금 나쁘냐. 결국 그겁니다. 핵심은 다들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 뭐 공급하는 쪽으로 가는데 뭐 위험 자산 못 사들고 갈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누차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증시 고점 찍는 데까지 과거에 아무리 짧아도 반년은 더 먹을 룸이 있었어.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예. 이런 경험들이 이 시장에 자꾸 이렇게 발빼기가 싫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가 봐.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같으면 이렇게까지 금리도 내려줘. 무슨 뭐 22도 해줄 얘기 다 해줘. 뭐 그다음에 뭐 조금이라도 뭡니까 무역협상 꼭 일괄 타결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합의라도 해보려고 양쪽 다 애를 쓰는데 또 쭉쭉 못 가는 거 봐서는 이거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인데 미중 무역전쟁만큼은 이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들 지금 당장 미중 무역전쟁이가 합의를 보고 싶겠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지금 상태 시장에서는 일단은 해결될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아예 예, 빅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거라. 왜냐하면 선거가 있으니까. 아마 선거도 선거고 이 네. 빅딜을 갖다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가 그저 돈 문제, 무역 수지 좀 그거하고 환율 갖고 뭐 장난치지 말라 이런 티격태격이 아니고. 그거는 결국은 패권 싸움이잖아요. 더 큰 그림이죠. 네, 네. 패권 다툼, 네. 패권 싸움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하게 보자면은 글로벌 공급 체인을 갖다 완전히 바꾸는 즉 중국 너희 옛날처럼 찌그러져 이겁니다. 네. 이거 우리 따라와 이거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완전히 중국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은 완전히 네. 찌그러지고 중국 안에 들어가 있던 공장들, 기업들 다 나와. 우리한테 줄 서.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만들자는 이 큰 그림이라면 이게 타입이 잘 되겠으며 그렇죠. 예. 조금 삐딱하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서둘러서 이걸 갖다가 어떤 합의의 모양새를 만드는다 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위스키합니다. 뭐가 위스키하냐 하면은 그랬다가 장 빠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서 지금으로서는 뭔가 완벽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냥 좀 뭐랄까 노이즈가 있더라도 예. 꾸준하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은 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갈 준비를 하는 것보다 네. 저는 막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조금 지치기도 하면서 차라리 이렇게까지 폄하해버립니다. 네. 이거? 장 빠질 때 시황 쓰는 사람들한테 왜 빠졌지를 갖다가 잘 모를 때 구실 같은 거 구실 핑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빠질 때마다 구실이 될 것이다. 거기서 나쁜 일, 뭐랄까 네, 안 좋은 얘기만 뽑아내, 네. 뽑아내는 네.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 불확실성이겠네요.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보는 게 낫게 좋은 얘기 나쁜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볼 네, 것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를 좀 봐야겠네요. 예. 코스피부터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국내 증시를 못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한번 네. 예, 우선 잡았어요. 잘 달려왔죠. 네. 이게 지금 며칠 연속입니까 이게? 11일 연속. 예. 네, 오늘 만약에 상승하면 예. 12일. 물론 이런 장도 있었습니다만 이 굉장히 이번에 9월 달에 즉 8월 달 그 3천억 달러 관세 때리고 그때 이후 내려왔던 거는 다 회복했지 않습니까? 네. 다 회복했는데 거기다가 121선도 살짝 올라섰어요. 뭐 거래도 나름대로 탄탄합니다. 단지 이제 일간에서 이렇게 벌써 RSI가 이제 과매수권에 접어드니까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 종목에도 많이 적용하시죠. 데일리가 되었건 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짧은 1시간짜리나 뭐 30분짜리 이런 거에도 이 RSI만큼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죠? RSI가 이렇게 과매수권 내지는 과매도권에 들어왔을 때는 한 번쯤 이거는 견딜 만한 레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약간 이제 벌써 과매수권으로 접어드는 상황인데 2100 건드리고 뭐 2100 한 러플리 지금 이 정도 선 제가 이렇게 임의로 끊은 선입니다만 이 선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대충 가다가 막혔고 내려다 막혔고 그 가다 훅 뚫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올라오기 힘들었고 이 선을 갖다 넘기는 상당히 버겁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로 보면은 하나의 우하향 채널이 만들어지네요. 우하향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지난번 이 2018년 작년 2월달 장 부러지기 전까지의 고점하고 이번에 이 고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채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니 그럼 이거는 뭐였냐? 응? 네. 작년 그러면은 작년 8월 뭐 10월 이때 이거는 뭐였느냐? 이때는 좀 시장이 오버슈팅 개념의 언더슈팅이었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채널 하단에서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 확인하고 과매도권에서 돌아섰는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한번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다 하는데 위클리로 보나 방금 본 데일리로 보나 조금 이제 쉽지는 않겠네요. 예, 이제 룸이 조금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 지긋지긋했던 47,500을 갖다 삼성전자가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삼각형 패턴의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예, 그거 합니다만 이 53,000원이었죠 이제 액면 분할할 때.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5만 원도 넘어서 액면 분할 때 들어갔던 분들. 본전하고 나올 기회를 줄 수 있을라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외국인들이 한번 네. 이렇게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지수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가능성인지 거기에 이제 궁금하고요. 한 가지 삼성전자가 가려면은 말이죠. 이런 애들처럼 돼서는 안 되죠. 그럼요. 예. 즉 실적이나 뭐가 펀더멘털이 안 받쳐주면은 그냥 다 일장춘몽입니다. 제자리로 간다. 네, 제자리로 간다 예. 하는 거고 코스닥도 이렇게 위클리로 볼 것 같으면은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결국 선은 안 껐습니다만 한눈에 보기에도 뭐죠? 뭔가 이 두툼한 이 부분이 보이죠. 뭐 코스닥은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놈의 666이라도 한번 건드려 볼란지 다시 자 그런 정도의 생각인데 이 달러원 환율이 여기서 이 선을 갖다가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선을 갖다가 훅 깨주면은 조금 이 증시 랠리에 조금 이렇게 한번 좀 더 이렇게 자신을 갖고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 네. 지금 제 일감으로는 이 안에서 놀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구름대 안에서 구름대 안에서 좀 놀 것 같은 왜 위안도 잘 안 빠지네요 다시 네,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오늘 위안화 고시 환율을 보니까 중국이 환율 갖고 그렇게 미국 갔다가 지금 자극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살짝 뭐 거의 보합이나 다를 바 없는 절하 고시인데 시장 레벨보다는 그래도 낮게 고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위안화 자체가 가죠.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흉흉한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예, 지금 이제 뭐 조심스럽긴 하나 일단은 뭐 지금 뭐 상식적으로 접근하시죠. 네. 열흘 넘게 이렇게 쭉 그냥 쉼없이 올라왔다. 그렇다면은 뭐
하루 이틀 조정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내일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얼마나 자기 자랑하려는지 그것을 거기서까지 또 조 바이든 갖고 막 까고 하려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그 캐릭터를 갖다 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달 이번 달 이번 주에는 또 지표도 많고 그리고 네. 온갖 양반들 다 마이크 잡습니다. 금리 더 내리자 하는 양반도 있고 동결하자는 양반도 있고 이 정도는 안 된다. 금리 올리자는 사람들 이러기까지 연준 인사들이 막 줄을 이어서 말을 해가지고 그거 갖고 일일이 뭐 시장이 반응이 하겠습니까만 문제는 굵직한 이벤트는 다 지났고 시장이 호재로 삼을 만한 것들은 다 이미 마무리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도 좀 쉬어갈 수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빠지지 않더라도 네. 빠지지 않더라도 여기서 뭐 팍팍 가기야 그거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글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갖고 지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런지 삼성전자 말고는 뭐 아는 거 없냐? 네. 아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네. 뭐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돋보기였습니다. 이지순 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